무더위를 이웃과 함께 이겨내려는 주민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광주 첨단 이동 주민들은 시원한 생수를 십시일반 마련해 이웃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도로변 상가를 무더위 나눔 친구로 지정해서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든든한 이웃과 함께라면 무더위도 한결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죠.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1년여가량을 앞두고 공식 누리집이 더욱 보기 좋게 바뀌었습니다.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와 디자인이 바뀌었고요. 다음 달 초부터는 중국어, 일본어 서비스도 지원됩니다. 새로 바뀐 누리집에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태블릿 PC 등을 주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됩니다. 탁채인 광장에서 수준 높은 공연 예술을 볼 수 있는 ACC 아트 트레일러가 이번 주말 찾아옵니다. 당초 폭염과 장마를 피해서 운영되던 이 행사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열리게 됐는데요. 금요일에는 영화 속 뮤지컬 콘서트가, 토요일에는 버블 앤 벌룬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. 농업 부산물인 보리떼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? 밀집피나 보리집 줄기를 이용해 만든 맥간 공예품 전시가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에서 오늘부터 열립니다. 전시 기간 중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맥간 공예품 만들기 체험 교실도 운영됩니다.